내가 많이 먹었네. 먹어보고 싶다. 야, 40분이야 벌써? 6시에 출발했는데? 탕수육 되게 맛있는데? 탕수육이 굉장히 달다. 근데 고기가 꽤 맛있는데? 이거 약간 식었어. 달다요? 이빨 쏠 것 같아. 제가 많이 먹습니다. 빨리빨리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이제 네. 약간 식었어.
에어컨이 부풉니다. 이따가 먹고 있다. 비타민 먹었더니 배가 너무 쑥스려요. 빈속이. 비타민 먹으면 배가 계속 금방 배고파요. 좀 이거 태워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만 식사가 아니에요. 식사 공복을 달래는 거야. 상수요. 아, 이거 제 걸로 먹는 거야? 돈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가져가는 거 있는데 가져가게 돼. 숙소비로 받아야 돼. 내 마음대로.
짜장면 있다, 짜장면. 야, 짜장면 있다. 어디야, 짜장면, 짜장면 있어. 응? 아, 지금 짜장면 가야 되는데, 왜 없어? 아, 나왔어? 짜장면 있다고. 야, 짜장면 있다, 짜장면. 짜장면 왔어. 짜장면. 그래서 흐르기 어? 짜장면 됐다. 하나는 거리는 시간을 줄여줘서. 그러니까 경험치 양이 적어진 게 아니고 짜장면 그냥 짜장 스파게티야. 아. 근데 재밌긴 해. 좀 짜게 먹어. 일단은 식을 음식은 별로 좋았어요. 급하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먹은 거야. 지금 시간이 내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좋았는데 우리 2차적으로 음식을 새로 만들어줄 거야. 그때 이제 다 볶을게. 따뜻한 거 아, 빨리 언니 반갑습니다. 오늘은 맛이 없네. 그래,
그 번째 자 마지막 재미있어 근데 아까 말한 음식 뭐 시켰어요? 음식 안 시켰어? 이거 방울토마토 좀 약간 냄새 나는데? 거기 뭐 해야 되는지 안 나와 떡볶이를 몇 주 만드는데 이게 아, 동궁둥님 반갑습니다. 동궁둥님, 안녕하세요. 피자 방금 나온 거 사왔습니다. 제일 맛있는 피자거든요. 뜨거워 뜨거워. 이제 제대로 먹어볼게요. 약간 콤비네이션 피자 같아요. 피마하고 소세지 같은 거 하나. 소세지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뭐 있어요. 페페로니는 아니고 뭐 소세지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 큰 거. 이렇게 옥수수랑 고구마가 이렇게 있는데 종합적인 불고기도 좀 들어있고 베이컨 들어있고 한번 해볼게요. 굉장히 맛있죠. 이게 생각보다 맛을 좋게 먹지 않아요. 이거 말고 이게 달달한 그 달달한 크림치즈 같은 그런 맛 나는 그 피자가 제일 맛있거든요. 그 피자가 없네. 그 피자가 없네. 소세지 피자인데.
햄피저구나. 햄피로 있네. 생각보다 뭐 달진 않네. 느끼잖아요. 이게 햄하고 노태지 때문에 베이컨 때문에 짭짤한 맛. 베이컨이 제일 맛있어. 소세지가 이렇게 뒤에 방에 슬라이드 햄이 이렇게 한 판이 깔아져 있어. 근데 이것 때문에 피자 맛이 다 잃어버려. 한 맛밖에 안 나. 근데 이제 햄을 안 깔았으니까 아무리 기다렸다 해도 그런 줄을 기다리면 소세지 피자 나만 하나씩 다 왔으면 뭐 나와야 피자 도우 맛이 다르다. 이거는 피자 다 도우가 달달하지 않아. 일단 이 인수 나왔다는 거 이번 주에 보고 하면 파워팀에 보고
식사도 안 먹었잖아. 이번 주 출근이야. 30분 먹어. 30분 안 됐어. 25분 먹었나? 급하게 먹었는데 이게 좀 배가 좀 괜찮아. 아까 배고팠는데. 근데 이런 게 부담스러워. 왜냐면은 이런 걸 먹으면은 위산이 많아갈까 봐 부담스러워. 왜냐면 비타민 먹은 데부터 아 이런 거 먹으면 부담스럽네. 파인애플 향 좋네요. 아 밖에요? 냄새 맡아서 나왔어요.
로베님 저 사람 거기가 컵라면에 밥 말아 먹어? 아 씨발 존나 맛없겠다. 맛없어. 아 먹기 싫어. 아 왠지 먹기 싫다.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여기 먹을 게 없네. 그렇네. 근데 그런 분위기 그거 아니야? 나이 많이 난다.
피자 한 판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돼? 그 쫓겨난 거 아니냐? 네? 쫓겨난 거 아니냐? 작은 한 판을 먹은 것 같아.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. 이거는 내가 그냥 올리브 피자 같은데 근데 콤비네이션 필요해. 미안해. 피망 많이 들어간 그런 피자? 아까 그건 소세지 피자. 내가 원하는 피자가 아니야. 그래서, 아, 색깔이 좀 이쁜데. 짭짤한 피자. 달달한 그 크림 피자 있는 거. 그게 나왔었는데? 오늘 안 나오는데? 그럼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나오지? 야채가 많이 들어. 야채가 좀 많이 들어. 이거는 야채 냄새가 많이 나. 진짜 야채 냄새 엄청 나네. 야채 피자. 아, 이건 꼼, 이거는 페퍼로니 피자인데 이거 맛있겠죠? 콜라를 안 먹는 이유는 피자를 좀 많이 먹고 있어. 피자 좀 많이 먹고 싶었어. 그냥 요것도 먹으면 될 것 같아. 아, 맛있다. 와, 요것도 진짜 맛있다. 그쪽
사람도 있고 경호랑 같이 들어갔는데 두 번 나눠서 들어갔어. 근데 그 첫 번째 들어간 형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나가더라.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맨날 술 먹고 돈을 많이 주니까 다들 돈을 많이 주니까 술집도 많고 술집만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죠. 쫓겨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돼? 사장이 이렇게 물어보는데? 어떻게 어? 사장이 좀 쳐다보는데? 돈 많이 벌겠지? 많이 주겠지. 그러다 가면 사장이 사장 주겠지. 그래서 사장이 주겠지. 코스 받고 하는 거 3,800원은 실수 중에 한 2,000원 이상 그거 빼고 상여금 빼고 6개월 넘어가면은 대부분 진짜 그 한 3,000원씩 보는데 비싸게 해가지고 그 막 100만원씩 이런걸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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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한 피자가 안 나오는데? 아니야. 아니, 두꺼운 피자도 안 나오는데? 그래서 이런 식으로. 맛있는 피자보다 일부러. 좋아. 사람 없으니까. 사람을 직접 먹고.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, 먹을 거, 사는 거, 이런 거. 아니까. 아니까. 그거 사람이랑 같이 하면 되지. 그 뭘 먹는다고 해야지. 그렇게 이상으로 받으면은 지사 들어가면 되잖아.
스무살 20대는 아니지. 저한테 다 해주는데 20대가 아니잖아. 그래서 기사는 그렇게 안 됐어. 적어도 저거만 해도 그냥 물어보시고 오가금이랑 이런 거 내는 거 없어. 아니 거기 다 그 직분에 다 마찬가지고 아마 그렇게 가면은 좀 규모가 있으면 핸드폰도 미납된대. 뭐 근데 말도 안 돼. 동네 사기꾼이다. 핸드폰도 미납된다. 억울하고. 배부서 맨날 100원씩 받았어. 100원 받고 만 개씩 받았으면서 뭐 왜요? 뭔 말이야? 골때리네. 근데 이거를 왜 좋아하지? 아니, 말이 안 되니? 좋긴다. 나 이렇게 할까? 필요한 날이 아니면 그만하고 가면 필요 아니에요. 전략은 가는 것 같아요. 새우 피자도 있고 막 되게 피자 맛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. 짜구리 피자도 있고 올리브 피자 올리브 들어간 올리브 들어간 콤비네이션 피자 그러면 페퍼로 피자 콘치즈 피자 소세지에 베이컨 피자 그냥 베이컨 피자 그냥 베이컨 피자가 더 맛있었어. 아니 아니 마음먹으면 아니 이거 지금 그 소방서 우리 식탁이잖아. 너도 취준하고 싶어 알 거 아니야. 저희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그 아까운 것처럼 비키지한테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지. 솔직히 내가 좀 부르네. 뭐 그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.
그냥 자축근육을 먹으니까 내가 좀 차네. 시간이 되게 빨리 먹는데도 되게 걸려. 한 40분이 걸려. 배추 올려. 아니, 마찬가지야. 이렇게 이빨이 아주 엄청 빨리 먹는데. 뭐, 전기 그걸 가고. 시간제한 있어요? 전문적인 거 알고. 그런 데도. 그건 알바다. 전기 수 있어. 여기 잔반처리만 하고 다 먹겠어. 비리아는 몇 개 안 돼. 야채 먹겠어. 피자 작은 거 한 판 정도 먹는데 그걸 갖다 놔. 잘 됐습니다.